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캐주얼하게 복장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핍박받는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이집트에서 지금 물론 이집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콥틱 교인이라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렇게 지켜온 무슬림의 핍박 가운데 지켜온 이제 그러한 아마 전체 이집트 인구가 한 1억이 넘는데 그중에 아마 거의 한 1000만 가까이가 콥틱 교인인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한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만 계속 이제 믿고 있던 분들만 믿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그 강력한 선교단체 하나가 가서 이제 이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캠프를 열고 있는 비밀 캠프였는데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캠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비밀 선교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했던 것은, 성경에 정말 이집트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선교적 비전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희 회사에 유로미라는 회사에 유로미안들이 이제 모여서 모임을 이제 컨벤션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유로미안들이 단순히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특별히 이제 기도의 유로미안 프레이어 플릿으로 기도 함대로 전 세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정말 그 복음의 현장에, 또 선교의 현장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곳에 정말 가서 마지막 10억의 영혼이 구원받는 빌리언 솔 하비스트로 이루어가는 그런 강력한 또 주님의 군대로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 사역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에티오피아를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랑의 봉사단으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이제 하루 이렇게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랄리벨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의 외곽 지역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에 마켓플레이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그래서 이제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사역자의 개념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인데요. 저희 젊은 직원들이 이제 또 현장에 가서, 우간다의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의료 선교와 또 농업 선교, 또 어린이 선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고 정말 충만하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돌파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킹덤 비즈니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현장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0년에 특별히 초청을 받았는데, 뉴욕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뉴욕이 이제 아시겠지만 2020년에 초창기에 초토화가 됐죠. 코로나로 초토화가 되는, 그래서 아주 팬데믹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는데, 제가 좀 웃을 듣겠습니다. 이제 제가 디자스를 좀
텍사스라고 써 있는데 텍사스가 바이블 벨트여서 특별히 가가지고 하나 사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그 뉴욕의 한 목사님이 교회 협의회 뉴욕의 한인교회가 뉴욕 유제자 450개가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뉴욕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로 제일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 도저히 그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꿈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450개 교회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죠. 그런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거룩과 추수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하비스트와 홀리니스라고 하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왕의 군대로 또 그리스도의 힘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되게 무장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강력하게 전하고 모든 뉴욕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또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이때 복음의 황금기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킹덤드림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파도를 타고 돌파하는 그런 예, 선포를 하게 됐는데 정말 그 목사님들 얘기가 정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 선교기가 추진하고 있는 타겟 2030운동을 예, 소개를 했고 또 쿠바에 가서도 이제 글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와 100만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타겟 2030의 그 비전을 쿠바에서 선포를 했더니 쿠바라는 나라에서도 마지막 이제 제가 제일 환송하는 모임에 목사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그때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타겟 2030 쿠바를 해서 자기들도 2030년까지 그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해. 제가 이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전염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어려운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려운 그 쿠바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그 나라를 쓰셔서 핍박받는 나라를 쓰셔서 그런 비전을 주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은 그 미션 차이나 2030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이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미션 차이나 2030을 제주도에서 대회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가정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선교의 문을 선교의 눈을 뜨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중국 가서 처치 플랜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미션 플랜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슴에 단순히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 내부를 복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자. 근데 왜 2만 명이나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의 수가 토탈 2만 명이었대요. 자기가 빚을 갚겠다는, 그러니까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미션 차이나 2030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국 교회가 시작했던 이 타겟 2030 운동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은 이제 미션 에티오피아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사역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제가 깔리우 교단이라고 하는 교인 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또 교단인데 이 교단의 리더들이 연초에 한 300명이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말씀을 선포해달라.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러브 에티오피아였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사랑하고
우두발을 섬기고, 그러나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그래서 이 미션 에티오피아,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일어나서 정말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있는 예멘이라든지 지부티라든지 또 소말리아라든지 또 수단이라든지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카톨릭, 그 모슬렘 국가 100%.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비전이니까 미션 에티오피아를 선포하고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선포하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에티오피아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 대화, 이분이 그러는데, 이제 에티오피아가 지금까지는 베깅 핸들을 했다는 거예요. 베깅 핸들,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딱 뒤집어 가지고 블레싱 핸드로 바뀌어야 된다. 이 베깅 핸드가 블레싱 핸드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를 정말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같이 뜨거워져서 이제 이 교단에서는 정말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페루에서 그 챌린지를 했던 것인데, 페루에서 제가 선교 세미나를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선교가 뭔데, 선교사 페루 다해서 50명밖에 못 보냈는데 사람들이 모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합시다 했더니 이날 그 참석한 수가 270명,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가.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선교사로 헌신한 그 형제자매들이 한 70명이 나왔어요. 50명 파송했는데 한 모임에서 70명이 나가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그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교를 성교에 헌신합시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것이 이제 가슴 설레이는, 오히려 이제 강력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쿠스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비전을 선포했을 때 수백 명이 선교사를 헌신하는, 또 파나마에서도 한번 제가 비즈니스맨들 한 200명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했는데 전부 다 비즈니스 선교사를 헌신하겠다, 200명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중남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중남미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한데, 참 이분들이 또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런 비전들이 있었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바로 전에, 이게 이제 저희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제가 미국에서 그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계속 수양회를 했어요. 킹덤 드림 스쿨이라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가 제가 기억하는 아마 2008년 정도에 아마 그 킹덤 드림 스쿨 할 때 존 람 목사님이 이제 세계 기도운동 총재이신 분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뜨겁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미국을 깨우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뉴욕 대회가 끝나고 제가 코로나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제 같은 선교사님들하고 저희 팀들하고 선교 공동체 팀들하고 또 미국에 있는 리더들하고 또 인도, 중국, 뭐 아랍 이런 리더들이 이제 일부 모여가지고 글로벌 타겟 2030으로 가자. 이제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고 나가자,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갑자기 모임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분이 밀리언 소울 하비스트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타겟 2030을 하려면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는, 그러니까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비전이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제가 흥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5년에 빌브라이트 박사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하신 것이 바로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예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 빌브라이트 박사 CCC를 설립하신 이분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를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2005년에 전 세계 리더들이 달라스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을 집행하자고 모였는데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저는 이제 그 대회에 참석했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정말 이 비전이 사장되는 거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2020년 10월에 저희 킹덤 드림 센터에서 모임을 할때 이걸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브라이트 박사의 비전을 이어받으신 분이 김중호 목사님이고 또 김중호 목사님의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김중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아끼셨어요.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저는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튼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제자니까 이렇게 해서 그 빌리언 솔 하비스트의 비전이 전수가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난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21년 4월에, 제가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리더들을 이제 콜로라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는 1년 전에 되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 일주일 전에 오겠냐. 근데, 다 왔는데, 25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모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시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를 2차 했고, 그 다음, 그때 이제 결정된 것이, 그때 이제 우리 제이슨 하바드라는 세계 기도운동의 그 총재이시고, 수영제라고 미국에 그 중국의 5대 가정교회 그 예, 이제 거기에 중요한 그 리더이신데 이제 예루들과 같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 비전이 세계화되려면 전 세계 리더를 불러가지고 폭발시켜야 돼. 이 비전을 폭발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선포했어요. 금년 10월에 전 세계 리더들을 불러서 하자.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기다시 하나만큼 정말 그 as small as a mustard seed 아주 작은 기다시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네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10월 달에 전 세계 리더들을 불러서 이 빌리언 솔 하비스트의 비전을 세계화시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계좌시 기도를 하고 계좌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복잡계입니다. 복잡계는 이 비즈니스와 과학의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그냥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수백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수백 가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잡계의 이론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복잡계를 움직였는데 나비 효과라는 말하자면 나비가 몸짓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것이 온도와 습도와 기압과 바람을 타고 태평양에 또 대서양에 태풍을 일으키는 허리케인을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으로 이 복잡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 4월 달에 모였던 리더들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빌리언 솔 하비스트 비전을 받고 흥분하니까 저는 모든 게 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좌씨 믿음을 심게 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빌리언 솔 하비스트 10월 모임을 전 세계에 이제 알렸는데 원칙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만 알리고 이걸 매스컴이나 SNS나 일체 활용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포지션만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불러주셔야 불쌍하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정말 70일 동안 기도 특전단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이그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딱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확신을 주시고 또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킹덤 임팩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리더들을 만났고 이제 그 CCC의 신임 총재인 스티브 세레를 만났던 사진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45개국에서 137명의 리더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이 선포되고 비전이 선포되고 서로 축복하면서 정말 그 은혜의 도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2020년 10월의 모임이 가장 작은 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 4월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리더들이 모였어요. 25명의 리더들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0월 모임에는 137명의 전 세계 45개에서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때한번 모여서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덩이를 굴리듯이 계속 리더들을 모아가면서 핵심 비전들을 소유하면서 가는 그런 트랙으로 인도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우리의 비전은 뭐냐? 우리는 We are becoming the community of kingdom servant. 정말 하나님 나라 섬기는 종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근데 그 기조가 뭐예요? Holy, Humble, Giving. 그리고 이것은 Implementing and Acceleration. 그러니까 마지막 대추수를 실행하고 가속화시키는. 그리고 전 세계가 연합이 되는 Great Unity를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Whole Body of Christ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또는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속화시켰던 그 중간에 그 워싱턴에 사시는, 워싱턴주에 사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비전인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런 비전을 받았다. 그러니까 트랙터 한 대가 일했는데 이제 두 대를 투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곧 폭풍이 오기 때문에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두 배의 일을 하자. 그래서 더블 타임 포더 스톰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비치,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리더들에게 또 이걸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급하다고 하시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네 가지의 피치를 내걸고 그레이트 리턴, 정말 그 왕이 왕 되신 주님이 다시 귀환하십니다. 그레이트 하비스트 대추수, 그레이트 유니티, 그레이트 브렉스루. 그래서 이 돌파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제가 그 뒤에 또 리더들을 많이 만났는데 GACX라는 전 세계 교회 개척 운동의 리더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전체 45개국에서 137명의 리더가 이제 모여서 이 정말 그 글로벌 서밋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불타는 가을 단풍 속에 펼쳐진 영원본의 축제라는 정말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썼던 내용인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